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구리에 위치한 유기묘 보호센터에 왔습니다. 이제 길거리 보면은 말 그대로 코리안 스트릿, 유기묘 유기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뭘 먹고 잘까, 특히 겨울에는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거 걱정이 많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은요 바로 가정집에서 많은 유기묘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인데, 가정집이라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고양이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 사료가 조금 있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 근데 진짜 여러분, 딱 고양이들을 위한 자리가 온 방에 있어요. 아우, 아기 고양이네. 뭐야? 먹어볼까, 우리? 아기 고양이도 고주돼서 왔나봐요. 아직 요즘 계속 분유를 먹었다 그래갖고 이 음식을 조금 먹여보려고요. 먹어봐. 아, 귀여워. 얘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아직 아 겁이 많나 봐요. 맛있나 보다. 오고. 여러분들, 저 예전에 설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설기 예전에 제가 구조해서 이렇게 좋은 주인분 입양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요 아기 고양이들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요. 일로 와봐. 아유, 무서워요. 오늘 와가지고 났어요. 아, 오늘 왔어요? 여기 아기 고양이도 이제 맨날 혼자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게 봉사자분들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긴 하죠. 네, 봉사자분들이 네. 요일별로 계세요. 요일별로요? 네. 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진짜. 네. 센터장님께서 혼자 사비로 다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정말 힘들고, 이제 일도 나가셔야 되면서도 아기들도 돌봐고 해야 돼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아유, 얘 자는데요? 아,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좀 힘 나시겠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었어. 어, 근데 너는 앉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막 약간 째려본다잉? 숨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동물들 있잖아요. 고양이, 강아지 다 이뻐 보인다고 막 맞이다가 진짜 막 혼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유, 또 애기 불리네. 에이, 왜.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직 격리 기간이라 꺼내줄 수가 없어요. 아, 격리 기간 그런 것도 있구나. 구조된 애들은 네. 2주에서 3주 무조건 격리를 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2주 격리하고 풀어줬는데 네. 3주 차에 변백이 나온 애가 있어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 주시는 거는 죄송한데 뭐죠? 아, 이거 마더 앤 베이비 캔하고 아, 캔. 분말 분유를 섞은 거예요. 아, 분말이랑 캔이랑 그 네. 그러니까 야옹이도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그리고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들 사소하지만은 제가 지금은 여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그냥 맨손으로 왔거든요. 다음번에 저도 보낼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거 소모품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 만약에 조금 집에 여유가 있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네, 지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별스타그램에서 네. 보니까는 요 아이들을 네. 이제 주인을 찾아주는 네. 이제 입양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 입양 절차가 혹시 간단하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네. 입양 질문지가 있어요. 네. 상담 신청하는 질문지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받고, 저랑 또 팀원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둘이 의논을 해가지고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도 해요. 아, 전화상담. 네. 결론은 그냥 연락 준다고 모든 네. 사람에게 입양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상담을 통해서 정한다는 거죠? 네. 환경이랑 아. 다 봐요, 그 질문지로. 환경도 네. 보고 잘 기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 내용이 한 20가지 정도 돼요. 아, 질문 내용이. 네. 그거를 다 잘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 자, 들으셨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양이를 입양을 하고 싶고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동물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앞에 있는 아기 고양이들도 정말 이쁘잖아요. 잘 알아보면은 이렇게 이쁜 고양이를 좋은 곳에서 입양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의미로 또 입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난식으로 막 하지 마시고요, 제발. 오늘도 5시에 누가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아유, 그러면 힘 빠져요. 지금 보면은, 와, 진짜 많네. 와, 여기 진짜 그냥 가정집이네요, 진짜. 고양이들을 위한 이런 장난감부터. 어, 근데 신기한 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많은데? 어유, 여기도 있었네. 안녕. 요 친구들은 키우다가 유기된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제 이곳저곳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번식이 되고 새끼들을 이제 구조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사고 나서 아프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아이고 여기 안에도 있었구나. 야,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해 밟을 뻔했다. 야, 아이고, 제가 이쁘긴 이뻐서 계속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진짜 신기합니다. 되게 이쁘게 기르시고. 센터장님, 혹시 이거 사료 그 종류별로 일부러 두신 거죠? 네, 이제 다 좋아하는 게 틀려.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먹으라고. 아이고, 얘네 진짜 그 고양인데? 그 집에서 키우는 품종묘라고 하나? 그러니까 품종 있는 고양이 같은데? 그냥 흰고양이에요. 아 그래요? 흰고양이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진짜 뭐라 해야 되죠? 품종묘는 없는 건가요? 한 마리. 품종은 이제 기르다가 유기했다는 뜻인데. 아, 알았어.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보이는 고양이들인데,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산다고 혼내고, 또 시끄럽다고 혼내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지내기에는 서로 이제 잘 지내겠다. 저희 애들은 네. 싸우질 않아요. 식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아이고, 진짜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추루네. 보호센터 하시면 혹시 나라에서 혹시 지원받는 게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사비로 하거나, 네. 거의 지금 N분의 1로 같이 하는 팀원이랑 그렇게 거의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 진짜 사비로 하신 거예요? 네.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야옹이들도 하나의 소중한 친구들인데, 이거 하나하나 이제 다 챙겨주려고 하면은 욕심나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이 소비하시고 하면은 개인 일상에도 좀 시작이 있지 않을까요? 잘자면 쫓겨나요. 아, 모르시구나. 우리 편집자님 모자이크 잘해주세요. 쫓겨난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진짜 빈손으로 왔거든요. 나중에 저도 오늘 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 생각인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제 돈을 모아서 소모품들을 구비를 잘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힘들어갖고, 네, 물품 후원을 조금 올렸어요. 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아, 정말 감사하네요. 네. 와, 너무 진짜 돈이 재정이 너무 바닥이 나가고. 그쵸. 할 수가 없어서. 여기도 풀로 차 있죠. 저 제가 온다고 해서 해놓은 거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렇게 해놔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거는 저도 지금 와서 보는 건데, 입소시 필수사항 있네요. 아, 이거는 옛날 매뉴얼이죠? 네,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 쉼터라는 게 다른 분들이 구조하거나 아픈 야옹이들이 있으면 여기 연락했을 때 이런 조건들 필수사항을 지키고 나서 입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직접 구조도 나가시나요? 네, 저희가 직접 구조도 해요. 아, 진짜요? 캣맘이기도 하다 보니까 밥 주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너무 개냥이 같은 애들도 있고 또 다친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을 또 저희가 또 나몰라라 할 수가 조금 없기 때문에 구조도 많이 하고.
지금 여기 지금 아래쪽 보니까 루키, 마오, 더키, 힌둥 아마 고양이 이름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출산을 하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제에서 오면은 임신한 아이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 이제 출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 볼수록 이런 보호소를 이제 혼자서 사비로 운영하신다는 자체가 우선 대단해가지고 반성하게 되면서도 이제 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애기들 뭐예요 이게? 이거 다 약. 아 맞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이거 다 아침 저녁으로 애들 먹이는 약이거든요. 병원 진짜 자주 가시겠어요? 그럼 병원비도 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할인 해주시는 병원들이 있어요. 아 감사하네요. 그 수의사 쌤도.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집이라 해서 얘들 돌보고 여기서 좀 주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는 곳이 없는데요. 그냥 진짜 고양이를 위한 장소이고. 근데 여기 총 몇 마리의 고양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한 30마리 정도? 원래 저희가 20마리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봉사자님들이 그래서 인력을 해주고 계세요. 강산인데 오늘 입양 가는 강산이는 아유 엄청 개냥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뻐요. 아유 혼자 살지 못해서 한이다. 집에 가면은 야옹이 좋아하는 강아지 또 있거든. 같이 잘 놀 텐데. 젖소 같네 오늘. 얘네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아플 때랑 겨울에 추운데 잘 곳 찾아야 되는데 좀 그게 너무 생각했었거든요. 씩씩씩씩씩씩. 호호호호. 이 놀아주는 봉사도 좋겠다. 얘네 30마리 놀아주려면 제 저거 30개 들고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으면 되겠다. 아이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쉬는 거니? 너무 이쁘잖아. 와서 또 먹을 거예요. 와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여거 시청하고 있는 제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키우던 반려동물을 어떤 이유에서건 좀 길에다 다시 버리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고양이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올바른 상식으로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냥이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만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야옹이들 되게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요 친구들도 잘 보살피고 잘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그 처음 알았는데 그거 아세요 혹시? 삼세기가 99%가 암컷이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고양이들 이렇게 들면은 성격 알 수 있다던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착한 아이들, 발버둥 치면은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들. 얘네 되게 다 가만히 있네. 아유 양양 번치다 진짜 너네. 아이고 오 양양양양양양양.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가정집에서 유기묘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처음 와봤고 이곳저곳 많이 있겠지만 이 사비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구조를 이제 돕기도 하고 구조한 양이들을 입소를 하는 것도 하는데 과정들이 있고 철칙이 있어서 그거를 잘 지켜서 이제 도움을 주실 분들 작게나마 또는 크게나마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많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